OSEN 이소담 기자 바라마 멈추어다오의 이지연 정의 영턱스 클럽이 2018년으로 소환됐다. 14일 오후 방송된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예에서는 레드벨벳의 조이와 박나래가 새로운 MC로 합류한 가운데 쇼맨으로는 유재석 팀의 구구단 유희열 팀의 뉴이스트 W가 출연했다. 첫 슈가맨 이지연은 미국에서 CF로 활동 중이며 스튜디오에는 9살 연하의 외국인 남편이 등장했다. 그녀는 미국으로 떠난 계기에 대해서 제가 가수를 3년 짧게 하지 않았나. 그만두고 우울증도 있었고 대인기피증도 있었다.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간 거나 마찬가지였다. 현실을 견디기 힘들었다. 거기서 또 잘 안 됐다. 전 남편하고는 헤어지게 됐고 인생을 홀로 서게 하기 위해 요리대학에 입학해서 요리를 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제 30대 후반부터 제 모든 것을 바친 제 직업을 더 성공시키고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두 번째 슈가맨은 영턱스 클럽이었다. 송진아는 마케팅 PD로 활동 중이고 한현남은 강남 쪽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초 결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성은은 보라카이에서 스파 사업하고 있다. 박성현은 트로트로 장르를 전향했다. 이 중 임성은은 탈퇴한 이유에 대해 저는 제대로 돈을 받았다. 저는 투투를 하다가 스카우트 돼서 간 거다. 이 친구들은 그야말로 데뷔였다. 정산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 그 다음부터는 와전이 돼서 사람들은 제가 돈 밝히는 사람처럼 돼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한현남은 저희들은 오래 하고 연습하고 있었고 약간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놓은 느낌이 어린 마음에 그런 부분에서 언니가 미워 보였던 것 같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박성현은 왜 사라졌냐는 질문에 서서히 잊혀져 갔다는 게 맞다. 앨범도 8집까지 냈다. 멤버들이 너무 많이 교체되다 보니까 인기도 식어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송진아는 아마도 방송은 슈가맨이 마지막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표 결과 10대 유희열 팀, 20대 유재석 팀, 30대 유재석 팀, 40대는 유재석 팀으로 유재석 팀이 승리했다. 사진 슈가맨이 방송 화면 캡처.